안녕하세요. 오늘도 호인영어사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 저는 맥스입니다. 맥스,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 꼽아보시겠어요?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건,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 인수한 거, 그리고 네. 또, 비트코인, SV인지, 뭐, 캐시인지,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또 반감기가 왔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의 반감기가 지난 8일, 10일에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방금 맥스가 말씀하신 것 중에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너무 좀 자기적이지 않나요? 글쎄요. 저희 코너는 코인 영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반감기 관련해서 알아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와, 예전에 학창시절 때그 국어 시간에 교과서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 되잖아요. 딱 그때 그 낭독한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너무 한 방에 맞춰서 별로 긴장감이 긴장감이 없고요.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예, 반감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맥스, 혹시 반감기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고 계세요?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라고는 알고 있어요. 64번? 총 64번의 반감기가 있고, 네. 4년마다 온다 그랬나요? 4년마다 그쵸. 오고, 네. 그 정도. 네, 관광객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많이 아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암호화폐 뉴스를 이제 계속 체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반감기란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슈가 됐죠. 반감기는 한줄로 말하면, 그, 한 블록을 채굴했을 때 생기는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 그래서 반감기인 거예요. 네. 이것도 줄임말이군요. 네. 요즘 별다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별걸 다 네, 줄인다. 맞아요. 별걸 다 줄인다는 것도 진짜 줄어드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에 비트코인이란 말이 똑같이 둘다 들어가 있어서 좀 코인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두 개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비트코인 캐시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예, 비트코인 캐시란 비트코인은 하드포크에서 생겼던 코인인데요. 하드포크란 하나의 코인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짐 싸서 나가서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게 하드포크예요. 그 커뮤니티가 채굴자들의 커뮤니티인가요? 아니요, 채굴자들은 아니고, 이제 개발자, 뭐, 채굴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아, 모여있는 게 여기에 관심 커뮤니티인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네,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 문제를 바꿀 것이냐,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많이 느리죠. 네, 어떤 한 개발자가 세그메이션 방식으로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거 바꿔보자라고 말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지안이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대표는 거기 불만족을 한 거예요. 둘 사이에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분리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이제 암호화폐의 거래나 가격 등을 알수 있는 정보 사이트에 보시면 지금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4위면 굉장히 높네요. 네, 비트코인 계열 알트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코인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유명 인사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지안 같은 채굴업체 비트메인 대표가 있고요. 또 로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로저버는 그 암호화폐 부자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오, 굉장히 부자네요. 네,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그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입김이 센 사람이고요. 우지안 역시 TV 안에 들어있는 보호입니다. 로저버는 우지안처럼 비트코인 캐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닷컴이라는 회사의 대표거든요. 비트코인 캐시가 나중에는 비트코인에 능가해서 그러니까 인정받는 코인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지안이랑 이제 로저버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비트코인 SV는 왜 생겼냐? 이거 줄임말이 또 웃기더라고. 사토시 네, 비전. 맞아요. 왜 사토시 비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코인은
아,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코인 진짜 많은데, 이것들이 지금 다, 사토시의 원래 의도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사토시가 바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의 사토시 비전인 사토시의 거예요? 비전을 되돌리자. 사토시 비전대로 우리가 코인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에요.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만든 사람인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기가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마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말 누군지,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아, 굉장히 많은 이 짜가들이 나왔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비트코인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아니요, 정확한 시기는 몰라.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되게 오래됐네요. 이제 12주년이네요. 네, 맞아요. 10년, 10살이 넘었어요. 지금 사람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나이인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맥스? 2008년.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2008년에. 혹시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게 없네요. 네. 아무튼 그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집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 직장도 잃고,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 지금 같은 경제 체제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막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이런 자산 같은 게 무너지지 않게 대비책으로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8장짜리 이제 논문을 통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우와. 네, 논문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비트코인 사토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한 공식을 다 써놔서 누구나 소스를 갖다가 자유롭게 코인을 만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맞아요. 오픈소스라고 네, 맞아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계열 코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 총 64번이 예정된 반감기도 다 사토시가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한 네. 64 곱하기 4하면 얼마죠? 250. 256년? 네. 256년 뒤에는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봤을까요? 근데 이 사토시가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반감기를 정해놔서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없어지게 해놓은 것도 그렇지만, 그때는 또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수 없게 베일에 이제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사토시라는 이름이 되게 일본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본인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고, 예상 후보도 몇명 있었는데, 결국 다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아직까지도 사토시는 이제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수 없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 크레이그 라이트 진짜 특이한 게,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생각하는 별로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내가 사토시라는 증거가 있다.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증거를 계속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재밌으신 네. 분이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봐라, 국장에서. 그럼 네가 사토시고 인정해줄게. 그랬는데, 아, 내가 그 키를 잃어버렸네.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러면서 버티면서 지금 계속 다양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비트코인 SV는 이런 코인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줬고, 본질적인 질문을 조금 하나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채굴이 도대체 뭐냐? 이 채굴은 말 그대로 이제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이 담겨져 있는 그거를 이제 모아서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블록을 만들고 그 대가로 이제 암호화폐를 받는 그게 이제 채굴인데요. 이제 이런 곳에서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를 만들고 그 채굴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채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채굴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솔직히 저랑 맥스가 갖고 있는 이런 노트북으로도 채굴을 할수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기값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채굴하는 데 필요한 이런 전기값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굴기 같은 게 있으면 좀더 비용 전기값 이런 거덜 들고 좀더 집중해서 채굴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풍문으로 들은 건데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PC를 70대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이신데요? 네, 이런 채굴자인데 채굴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인데 비트코인 채굴을 하나 채굴하려고
일반 PC방에 있는 PC 있잖아요. 네. 그런 컴퓨터들 다 통째로. 그걸 통째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사용하는. 이거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야, 그분은 이제 70대.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많이 그만큼 어려워져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블록체인이 이제 블록을 여러 개 모아놓고 네. 그걸 연결해 놓은 거라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록 하나에 암호화폐 거래 내역 같은 게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걸 모아서 이제 블록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블록으로 하고 네. 그 블록을 이렇게 체인처럼 엮었다 해서 블록체인이고 네. 그리고 그 채굴은? 채굴은? 이런 블록 하나를 만들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거죠. 깔끔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채굴 관련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드렸고, 네.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작별 인사해야죠. 약간, 네. 아, 이거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 저는 맥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